네, 엘리트들을 육성하는 올브라이트 재단 이사 레이첼 역할을 맡은 티파니 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는 청우회가 있다면 미국에는 올브라이트 집안이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간 이제 레이첼 정이고요. 미국에 가서 느낀 그런 privilege, 특권, 그런 부유한 생활을 경험해보고 모국 땅에 돌아와서 올브라이트 재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꿈을 찾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가운데 김산을 만나서 함께 새로운 제안을 하고 모두와 각자의 야망과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 타이밍에 유일하게 서포트를 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끝까지 봐주시면 레이첼 정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매력 있고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분명히 티파니 영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레이첼 정이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주 찰떡 같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네. 함께 연기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일단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사실 제 첫 번째 드라마 제작 발표회고 저도 신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최대한 많이 보고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는 삼시기삼촌 내에서 삼시기삼촌 수트핏 시 정말 멋있거든요. 수트핏. 네. 근데 현장에 저는 선배님의 사복 보는 재미로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사복. 네. 선배님의 패션 센스를 매일매일 구경하느라 전 그것도 즐거운 포인트였습니다. 그건 진짜 네. 비하인드 스토리네요. 생각, 마음, 열림. 생각과 마음이 열리는 작품입니다. 생각, 마음, 열림. 네. 네, 저는 오늘 첫 번째 배우로서 첫 번째 제작 발표였는데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저희 작품 정말 멋진 선배님들 그리고 멋진 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